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대의 판별팀의 박준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온 공대사 제 땅에 있는 도로와 권리담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214108 판결입니다. 사건은 토지 인수 청구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고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10년 6월경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도로 부분에 하수관과 오수 매너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거 뭐 아무런 뭐 그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철거미 인도 청구도 모두 인용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게 타인의 토지에 도로 및 지하 하수관이 매립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통상 인정되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철거 인도도 당연히 인용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권리 남용으로는 갈 수 없는가?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통행료 개설 시점이나 포장 시점이 모두 불분명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모두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의 전 소유자도 항의 사항을 보냈었다. 광산구에 이거 내 땅인데 왜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 오케이. 그거 원심이 맞다. 그러나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되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그 자치단체를 상대로 철거, 점유, 이전, 통행 금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일단 되면 재산권 사회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상대로 이것도 중요하죠. 철거, 점유, 이전,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도로 면적 부분이 임야의 약 3.47%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만 도로 철거 및 인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이 자신의 토지 일부가 자치단체가 설치한 도로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하지만 그럴 경우에 자치단체의 도로로 사용되면 일단 개설 경위에 불문하고 사회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지 없다고 해도 철거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철거 인정 청구 같이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한 거 아니라고 해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잘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